있어. 아 오늘 좀 전투적인데요. 가죽 자켓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원들 비주얼이 돌돌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싱 이스튜디오입니다. 아 모델 모델 아카데미구나. 와. 표는 좀 높기는 했는데 저희는 최대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아, 이 팀 제일 좋아했어. 맞아, 이 팀 제일 좋아했었잖아요. 매출이 좋아서. 어? 오늘 분위기 안 좋네. 안 좋네. 매출 떨어졌나 보다. 아, 매출 떨어질 수도 있지, 저렇게 분위기가. 아, 매출 떨어졌나 보다, 이거. 신인 모델들이 쇼 섰던 비디오를 보면서 다음 시즌에 더 잘 되려면 우리가 뭘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까에 대한 거를 좀 체크하는 날이었습니다. 아~ 일단 대표님 저희 그 캐스팅 크루 총 모시. 네. 연결이 지금 갑자기 끊겨가지고. 아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분 잘못이 아닌데. 야, 미리미리 들어와서 좀 있지. 아니. 황금 같은 시간에 이게 뭐야? 저 손 도는 거 아,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회의가 2시에 있으면 네. 1시 50분에 먼저 와서 네. 연결을 좀 해놓으면 본인들이 브리핑할 걸 준비를 하고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꼭 제가 먼저 와 있어요. 항상. 근데 이해가 되는 게 네. 어떤 현상이냐면 손님이 주문했는데 네. 그때 양파 다 까고 식재료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는 거 똑같아요. 맞아, 프랩이라고. 맞아. 싱싱하겠네. 네. 프랩이라고. 싱싱하겠네. 네. 프랩. 신선하게, 신선하겠다, 그죠? 여기서 먹기 생각나. 현무가 진짜 사업 같은 면서 저쪽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한번 볼까? 아니요, 썼어요. 아니요, 쓰면 달라지죠. 지금 우리 주력 친구들이지, 네. 지금. 친구들 이번에 서울 패션위크. 패션위크에 참여한 신인 모델을 리뷰하는 시간인데 네. 신인 20명 중에 13명이 쇼에 참여해서. 아, 많이 참여했네요. 엄청난 성과죠. 네. 표정 안 좋다. 예빈. 보면 애들이 다 쭈그러들어 있어. 몸이 쫙 펴지지를 못하고. 또 상체를 안 움직이고 하체만 움직이지. 그러니까 위아래 밸런스 맞추는 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지금 구보였잖아. 쉽지가 않아요. 여기를 더 펴, 이 꼭지를 더. 네가 팔을 일부러 뒤로 보낸다 생각해. 그치? 더 내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점이 있는 부분들을 자꾸 얘기해주고 이 친구들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하는 게 저희 할 일이고요. 그래서 빨리 2년, 3년 안에 탑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저 트렌치코트 입고 가봐, 저거. 저렇게 손 처리랑 그다음 저 걸을 때 자락 처리 이런 거 있잖아. 저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아, 또 이러니까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럼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야? 이제 워킹은 은혜 선생님이 좀 기술적인 걸 좀 잡아주고요. 어 있지? 어 뭐야? 응? 뭐야? 저희가 아이돌 교육 데뷔 전에 아이돌 교육을 많이 해요. 아이돌 교육은 뭐예요? 아이돌들이 기본적으로 포즈. 아, 포즈요? 포즈. 그 다음에 무대에 걸어 올라갈 때 그런 워킹. 그 다음에 이제 화보 이런 것들 많이 찍기 때문에 화보를 찍을 때 하는 그런 포즈, 포토 포즈 같은 것들을 미리 저희랑 다 합니다. 철저하구나. 저러니까 글로벌 스타가 되는 네. 거예요. 쟤네 만나서 이거 수업하는 거는 나도 참석을 해서 참석을 해서 좀 참석한다 그러면 눈들이 달라져요. 다 무서워하죠, 다 무서워하죠. 그 교정하는 법들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도 내가 한번 체크하고 또 내가 한번 체크하고. 어머. 어 손 떠는 거야? 애들 앞에서 내가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또 참관을 하시나. 저희가 잘할 수 있는데, 그치? 불시에 급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갑자기 가야만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럼 이거를 고쳐줘야 되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아. 거가 있고 좀 더 좀 자기가 체크하고 쫀쫀하게 일을 할 수 있죠. 아, 김 대표님 오는 거 모르고 있는 거죠? 네, 모르죠, 이 친구들은. 서로?
좀 했어? 네. 하고 있었어. 밝아요, 일단 분위기. 초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오늘 갑자기 대표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대표님이 오신다고 긴장되겠다. 저봐. 얼잖아. 애들도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대표님 오시면 너네 어깨 한 번씩 다 볼 거야. 얼었다, 어머, 웃음이 사라진 거 봐. 야, 진짜. 시킨 것처럼. 그리고 지금 예빈이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지. 계속 말려있잖아. 어깨뿐만 아니라 상체가 이렇게 말려있으니까 계속 집중시키게 만드는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 하기 싫어. 조금 더 가볍게 덜어주기 위해서 상체를 더 들어야 되잖아. 지금 급해지신 거죠? 갈등이 불타졌네요. 우리가 봤던 그 지출인 선생님 쇼에 섰던 모델이신 거죠? 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오, 장군님이. 장군님이라뇨. 예. 준비 다 했지? 안녕하세요. 준비 다 했어? 네. 긴장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 번씩 걸어볼까 봐. 여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빨리 하자. 시간 없습니다. 그래도 먼저 맞는 거지. 네, 그게 낫지. 네. 나오세요. 나 오늘도 워킹만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김 대표님 직접 워킹하시고. 아, 그러네, 정말. 네. 워워. 오, 좀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봐도 좀 그렇다. 네, 더 긴장하죠. 대표님이 오시니까 친구들이 원래는 이만큼 못했는데 오늘은 약간 이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나경이가 뭐가 문제야? 일단 상체가 너무 안 움직여. 그치? 다리만 움직이고 위에는 너무 로봇처럼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걷고 그 탑 포즈 할 때도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너가 잡아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자, 같이 가서 선정이랑 맞춰서 걸어봐, 둘이. 선정 씨는 이제 대 선배님이죠. 선정 씨도 지적당하면 웃기겠다, 그죠? 아, 다르다. 오, 다르네. 상체 움직여, 상체. 그렇구나. 아, 다르다, 뭐가. 묘하게. 오기 전에 속도가 줄지. 줄면서 딱 쓰는데 이렇게 쓰니까. 너가 이걸 다 메모해. 메모해서 이렇게 선배들하고 자꾸 워킹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를 기회를 줘야 돼. 네. 속도를 맞춰서 걸어봐, 둘이. 자, 팔 움직이는 거 한번 다시 잡아줘, 은혜 선생님이. 요거를 요렇게 V로 해갖고. 네. 뭐죠? 요거를 요렇게 V로 해갖고. 뭐야? 손가락 두 개. 덤벨. 그냥 힘 빼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손가락으로만 버텨. 내려. 저런 걸 하는구나. 날개뼈 내려가지. 날개뼈 더 내려가지. 동일이 아니네. 이 상태로 팔 그냥 쭉 흔들면서 어깨 같이 움직여. 그리고 얘가 뒤로 더 많이 움직여야 돼. 앞보다. 그래야 여기 달걀이 안 떨어지겠지. 진짜 힘들겠다. 여기에 달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쭉. 그리고 걔를 잡으면서 얘를 움직이는 거야. 알았지? 옆에 한번 보세요. 근데 가보겠는데요? 이게 없는다는 거 아니야? 네. 그죠? 여기에 힘을 빼야 돼요. 아, 여기 힘 빼고. 이 근육이 아예 없어야 돼, 팔에. 근데 양반장님도 이제 운동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자세가 틀어진 것 같은데. 동네 헬스장 좀 끊어요. 이거 얼마 안 해요, 지금? 너무 관리하셔야죠, 이제. 너네들이 워킹할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 참관한다고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참견이죠. 예. 예. 눈빛이 카메라랑 나랑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걔를 바라보면서 나 예뻐? 이걸 딱 해줘야 돼. 나한테 반했지, 나 예뻐? 반했지, 나 예뻐? 이거를 해줘야 된다고. 아우, 부담스러워. 지금 한 얘기 다 숙지하고 뒤로 계란 하나 잡고 시선. 나 예쁘지. 이거 해. 그렇지? 눈이. 시작. 나 예쁘지, 얼굴? 나아졌네. 어깨 더 흔들고. 확실히 어깨가 다르네요. 완전 다른데? 같은 사람이야? 달라, 어깨가 달라. 아, 저 머리를 못 걷구나. 아니, 머리가 같은 사람 같네요. 네. 네, 같은 사람이야. 어깨 조금 더 흔들어야 돼. 우리 중고생들 같은 경우에는 칭찬도 하고 또 지적도 하고 같이 고쳐가면서 좋아지는 모습들을 서로 상의하고 해야 사실 이 성과가 나는 거라서. 자, 그거대로 옆에서 연습하고 그다음 예빈이. 또 어린 친구네요. 그리고 지금 예빈이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거 꾸부정하다 그랬죠?
계속 말려 있잖아. 어깨뿐만 아니라 상체가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너무 예쁘게 생겼어. 진짜 고생 많이 한다. 네. 자, 고무장, 고무장. 어깨, 어깨. 펴, 펴. 왜 이래? 저 못 펴. 진짜 말려 있네. 네, 못 펴. 아, 부정한다. 그러네. 목이 좀 빠져 있네. 말려 있어. 예빈이는 지금 몸이 상처가 너무 심각하다. 리더가 보는 눈하고 직원이 보는 눈하고 틀린 거야. 그러네요. 밴드를 좀 갖고 와봐. 밴드? 밴드를 좀 갖고 와봐. 저 헬스장에서 많이 쓰는 거죠? 운동하는 밴드인데 이렇게 잡고. 팔을 먼저. 이거를 두 시간씩 집에서 앉아있을 때도 하면 좋거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집에 결박돼 있으라고요? 네. 왜냐면 대부분 체형은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생활 습관 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거라. 그리고 저거를 어깨만 묶어놓으면 안 되고 손을 묶는 이유는 손이 엉덩이를 계속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기 복부 있는 데도 쫙 펴지거든요. 롤러라고 그러잖아요. 롤러 이렇게 뒤에 이러고 있어도 되게 도움되겠다. 근데 그 롤러는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으니까. 좀 하루 종일 누워 있거든요. 저거를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롤러에 자도 이렇게 메고 네가 이걸 자꾸 당기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여기가 근육이 펴지거든. 나도 묶어보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너네 진짜 럭키야. 누가 이렇게 해줘. 맞아요. 이렇게 대표님이 내려와서. 잘생활하죠. 우리 때는 진짜 이렇게 배웠어. 네, 장수 비결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게 약간 이제 여기가 또 펴져. 여기가 내려가. 가봐. 아, 확실히 딱 펴졌네. 그 와중에 어깨를 움직여야 돼. 예빈아, 아까 얘기한 거 들었지? 네. 자, 다시 해봐. 분명히 허리가 굽었거든? 근데 많이 펴져요. 저거를 한게 확실히 펴졌다. 한 달만 저렇게 하면 확 펴져요. 아, 그래요? 한 달만에? 네. 은현 선생님 지금 이거를 안 했어? 애들 교정을? 왜 데뷔를 했는데 몸이 안 바뀌어 있어? 어? 이거를 계속 시켜야지 데뷔 전에 매일매일. 애들 왜 이런 게 교육이 안 됐죠? 라고 했을 때 애는 순간적으로는 사실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차라리 애들이 제가 혼나는 걸 보고 약간은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아직 어려서 좀만 하면 펴지는데 좀 진작 좀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더 미안하겠다. 그러면 다 민망해져. 저기 전체 있는 사람들 다 민망해져. 확실히 고치겠네요, 이제. 다시 가서 이쪽 가서 연습하고 이따 볼 거야, 어떻게 고쳐졌나. 지금 얘기한 거 다 해야 돼. 은 선생님이 얘네 체크해줘야 돼. 중간중간. 저 웃긴다. 도망가고 담배 들고 운명 들고 있고 하면 웃겨. 저러고 어깨 부딪혀 싸우면 엄청 웃기겠어. 아, 저렇게 싸우면 안 힘든 애가 이기지. 이기지. 두 손이 자유롭잖아. 하면 결박하게 있는데. 그래서 장현주 씨 이런 분들도 처음에 다 이랬어요. 네. 워킹 못할 때. 네. 다음 미나. 다음 미나. 저렇게 손 처리랑 그다음에 저 걸을 때 자락 처리 이런 거 있잖아. 저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고. 한번 걸어봐 그냥. 너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네. 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옷이 풍성해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선정이가 한번 보여줄까 봐. 아, 이거 내 선배님 한번 봅시다. 어머, 풍성해 보이네. 어머, 완전 다르구나. 윗자락을 좀 이렇게 휘날려야 되나 봐. 와, 그 보통 트렌치 코트랑 뭐가 틀려? 길고 되게 와이드 하잖아. 네. 그러면 이 디자이너가 맞아. 길고 와이드하게 만든 이유가 있겠지. 이런 걸 니네가 표현을 해주면서 걸어야 사람들이 와, 되게 저 트렌치 코트 되게 멋있다, 막 이게 있는데. 와, 이게 진짜 다르구나. 그러니까 은혜 선생님이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돼. 가기 전에, 수학이 전에. 엄청 깨지네, 오늘. 뭐를 가르치는 거야, 도대체. 워킹이요, 얼마 안 되나? 워킹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 근데 데뷔를 했는데 바뀌지 않았다는 거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건 좀 따로 불러서 하면 안 됩니까?
아, 그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우 선생님이 얘네 네. 체크해줘야 돼. 중간중간. 아, 선생님도 눈빛이 다 바뀌었네, 이제. 이제 우는 어떻게 해결 봐야 되니까. 무한 연습이네요. 지금 목표가 있는 했잖아요. 거죠, 이 신인 모델들은. 네. 내년 1월에, 네. 1월 말 중에 네. 패션쇼에 쓰는 게 그 목표인 거죠? 네, 지금? 그럼요. 1월 말 쇼. 아. 모델 데뷔해서 이제 자리했고 3년 이상 모델 활동하면서 남는 친구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80% 떨어져 나가고요. 20%가 남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5년 이상 되면은 10%도 안 남나요? 네, 10% 안 남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자, 이제 4명 최종으로 한 번씩 걸어볼게. 나경이부터. 아까 순서대로. 나경이, 아까... 미나, 예빈이. 지금 신인 모델도 오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더 떨려. 그리고 시켰기 때문에. 자, 할게. 나경이. 오세요. 오, 바뀌었어. 어,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표정. 손이 아직까지 어, 좋았어, 어깨. 어, 어깨가 조금. 네. 타 포즈. 아까 어정쩡하게 잡거든요. 이게 어정쩡했죠? 어정쩡했죠. 오.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음악들만 네, 해도. 그래도 많이 낮았어, 아까보다. 아, 이분 이거. 풍성하게 가야 되는데. 나오세요. 풍성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어, 좀 풍성해졌다. 어, 좀 펄럭펄럭하고. 많이 나아졌어. 들어가. 부득부득하죠. 자, 그 다음. 아, 결박친구. 결박이요? 네. 결박친구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돼요. 연습 많이 했어, 지금. 그쪽, 그 뒤쪽에서 많이 했어요. 어? 어, 낮았죠? 펴졌죠? 어제 펴졌다. 펴졌다, 펴졌다. 체형이 교정이 되네. 아, 몸이 그렇지. 어, 좋아, 좋아. 그 상태로 쭉 와. 오, 오. 그렇지, 잘한다. 당장 쇼에서도 괜찮겠는데요? 많이 나왔고. 근데 일시적인 거라 계속 한 달 정도 하면 몸에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하루 만에 어떻게 저걸 달라요? 이번 계기로 아, 좀 뭔가 보여드려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변해서 얼마만큼 더 많은 쇼를 설 수 있는지를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말부터 시즌이니까 1월 말부터는 뭐 모든 쇼를 다 해야지, 니네가. 어? 언니 힘드시대. 아, 예뻐. 아니요, 아니요. 언니 이제 밀쳐내야지. 그렇잖아요. 웃는 게 웃는 게 잘 해보자. 화이팅! 네. 화이팅!